아,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올라오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정말 북한에서 왔지만 말씀을 전하게 된 것은 정말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갈망과 또 통일에 대한 목마름이 정말 저를 이 자리에까지 서게 하지 않았나. 제가 정말 잘나서다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전적인 은혜로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다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말씀을 살펴보면 예수님이 사역하시던 당시 이스라엘 상황은 과거 우리나라의 일제 침략을 당해서 통치권을 잃어버리고 속국이 되어 있었던 상황과 비슷한 시대였습니다. 그 당시 역사적 배경을 살펴보면 알렉산더가 최대 국가인 페르시아 제국을 이기고 이집트와 인도까지 가장 큰 제국을 건설했고 로마 제국은 자기가 정복한 나라들의 총독을 보내서 가혹한 정책들을 실시했습니다. 시리아의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는 바닥난 국고를 채우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강탈하고 안식일의 할례를 금지했고 유대인이 가장 싫어하는 돼지를 제물로 바치게 했으며 제사를 폐하고 성전에 제우스 신상을 지었습니다. 이때 유대인이 저항은 하늘로 치솟았는데 이에 반발한 이스라엘의 하스몬 왕가는 전쟁을 일으키게 되었고 이 전쟁에서 잠시 유대인들이 독립하게 되었는데요. BC 142년부터 63년 사이에 80여 년 동안 이스라엘이 짧게 독립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 헤롯이 등장하였고 예수님이 오게 되었습니다. 헤롯은 세계 정치 동향을 살피면서 로마의 실권자인 옥타비우누스에게 충성을 서약했고 이스라엘 땅 일부를 차지하면서 유대인과 로마인을 함께 만족시키려 했습니다. 헤롯은 왕권에 도전한다는 이유로 왕비와 장모 두 아들을 살해하고 자기 동생의 아내를 취함으로 유대인이 반발을 얻게 되었고 그 반발을 가라앉히기 위해 또한 세례 요한도 죽였습니다. 또한 대규모 건축 공사를 통하여서 로마식 도시 건설과 감세 정책으로 경제 성장도 이루어냈습니다. 솔로몬 왕 시대에 지었던 성전과 느헤미야 시대 때 성전과 함께 법궤와 속죄소는 바벨론 제국 시대에 일어난 성전 파괴로 사라져버렸고 헤롯 왕은 유대인 신앙의 중심인 성전을 솔로몬 시대 때보다 더 크게 지음으로써 유대의 많은 종교 지도자들을 자기 편으로 만들려고 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배경 속에서 제자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마음속에는 다윗의 때와 같이 로마로부터 이스라엘을 해방시키고 종교적으로도 부패되어 있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구원자를 모세 때처럼 하나님이 보내주시기를 간절히 원했던 것입니다. 현 시대 통일을 바라는 우리 시대의 목마름이나 예수님 당시 제자들이 목마름이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이 그러한 목마름과는 상반되는 말씀을 하시는데요. 제자들은 이스라엘이 언제 해방되고 묻는가에 관심을 두었지만 예수님은 그때와 시기는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실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오직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온 유대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통일을 위해서 복음이 북한 땅에 전해지고 하나님이 중국 땅으로 보내신 탈북자들과 또 한국 땅에 보내신 탈북자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통일이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7장 4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보면요.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너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이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런 약속을 하셨는데 이 약속은 솔로몬 시대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과 모세를 통하여서 이루어졌습니다. 이 언약의 말씀이 성취되어서 이방인들에게 빼앗겼던 하나님의 언약궤가 돌아오고 성전이 건축되었고 무역이 왕성하여졌으며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경제 대국을 이루었던 시기였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한반도에서 이러한 축복의 약속을 이루시기 원하십니다. 저는 1997년에 탈북하여서 중국에 오니까 너무나 놀란 것이 있었는데요.
김일성이 평생 소원이 우리 백성들에게 이 밥에 고기국을 먹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태어나서부터 한 번도 이 밥에 고기국을 정말 생일 빼고는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것도 고기국이라고 해서 뭐 이렇게 여기 한국처럼 고기가 많은 국이 아니고요. 이렇게 비계 한 덩어리에 먹고 기름이 온 국에 퍼져서 그것을 온 식구하고 나눠 먹는 그런 고기국이었는데요. 이 밥도 이렇게 한 공기 떠놓으면 그것을 두 끼로 나눠 먹어야 됐어요. 그것이 나의 생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중국에 오니 집집마다 이 밥에 돼지고기 안 먹는 집이었고 짐승도 이 밥에 돼지고기를 먹기 싫어서 안 먹는 것이었어요. 저는 내가 충성했던 그 나라의 백성이 중국 땅에서 사는 짐승보다도 못한다는 삶에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정말 제가 성경을 보지 않았더라면 소망이 끊어진 내 조국을 보면서 하나님을 원망했고 그 땅이 버림받았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성경 속에서 하나님은 북한 땅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되었고 소망으로 가득 찼습니다. 한반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일들을 살펴보면서 앞으로 우리 통일 대한민국을 향하신 하나님이 계획하심이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1875년 고종시대 때 세국정책이 종식되면서 일본과 미국과 여러가지 외교정책과 조약들을 맺으면서 조선의 미국에서 사절단을 보내게 되었는데 이것이 복음의 시초가 되었습니다. 이 사절단은 미국에 가서 그 기차를 타게 되었는데요. 그 기차 안에서 미국 대학교의 설립자이며 감리교단이 목사인 가오치오 박사님을 만났고 그와의 대화 속에서 가오치오 박사님은 한국에 대한 선교의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그는 자신이 속해 있는 교단과 사람들에게 조선에 지금 필요한 것은 교육사업과 의료사업이며 궁극적 목적은 전도이다. 학교 사업은 대한형을 받을 것이며 병원 사업은 시급한 요구이다. 이렇게 썼습니다. 또 이로 인해서 스크랜톤과 그의 부인, 그의 모친, 그의 온 가족과 또한 아펜질러 목사님 등이 한국에 파선되었습니다. 또한 맥클리스 선교사님은 한국에 와서 국왕에게 편지를 올려 한국 땅에 선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간청하였습니다. 이는 대한민국에 복음이 들어오게 된 시초이며 하나님이 놀라운 섭리 역사입니다. 또한 이들은 들어와서 한국인들에게 우수를 가르쳤는데요. 강혜원이라는 진료소를 개설하였고 또 중국 천진에 체류 중이던 토마스 선교사님은 제네랄 사만호가 한국에 간다는 소식을 접하고 수많은 성경책들과 성경 도서들을 가지고 평양 대동강호에 오게 되었는데요. 이 사만호는 그 당시 공격을 받게 됩니다. 공격을 받아서 불에 타 없어지게 되는데요. 그때 그 사만호를 북한에서는 사만호라고 하는데요. 그 사만호를 공격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김일성의 증조할아버지였고 그 사만호에서 그 목사님이 그 토마스 선교사님이 배가 불에 타니까 이렇게 육지에 이렇게 나왔잖아요. 성경책을 들고 나오셨는데 그때 그 어떠한 그 박충건이라는 청년이 그 선교사님을 칼로 이렇게 찔러서 선교사님이 순교하게 됩니다. 그 선교사님은 그 자기를 찌르는 그 선교사님에게 그 박충건이라는 사람에게 성경책을 건너주면서 예수를 믿으시오 하고 순교당하셨는데요. 그때 그 사람은 그 성경이 무엇인지 모르고 집에 가져다가 그 책을 온 집안에 도배를 하게 되었습니다. 앉아서도 성경책이 보이고 누워서도 성경책이 보이고 돌아 누워도 성경책이 보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성경을 읽다 보니까 성경이 역사하셔서 그 사람이 성경을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존 로스 선교사님은 한국에 복음화하려는 비전을 가지고 중국 단동에서 조선 청년을 만나 그에게 복음을 전하고 한국말로 된 중국어 성경을 번역하여 조선에 6천 권 이상을 배포하였습니다. 언더우드 선교사님은 한국에 와서 길가에 버려진 고아들을 보면서 지금의 연세대학교를 지고 한국의 군대에 이바지할 민족의 지도자들과 신학생들을 배출하였으며 구제, 의료, 구제, 교육 사업 등 많은 일들을 진행하여서 한국인보다 한국을 더 사랑한 선교사였습니다. 선교사님들이 이러한 헌신으로 인해 우리 대한민국 땅에 그 복음이 퍼지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은 이 땅에 성경을 부어주셨습니다.
1907년 평양 장대형교회에서 선교사님들을 주최하에 2,000명이 넘게 모인 집회가 되었는데요. 이 집회에서 길선주 장로님이 나와서 자기는 아간과 같은 죄인이라고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길선주 장로님이 회개로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회개를 하게 되었는데요. 그때 그 집회를 감시하러 온 경찰도 거기 와서 회개를 하고 예수를 믿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또 블레어 선교사님은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그리스도의 지체들이라는 설교에서 정말 자신들이 한국 땅에 선교하러 와서 낮아지지 못하고 그들을 정말 자기보다 못한 민족으로 없인 여김에 대해서 회개하였습니다. 이러한 역사로 인하여서 선교사님들과 모인 사람들은 하나가 되었고 또 그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역사에 대해서 간증을 하는데요. 마치 지옥 지붕이 찢어지는 것 같은 착각이 들 정도였다. 밖으로부터 뭔가 물밀듯 밀려드는 강력한 힘이 임재에 압도당하는 듯 하였다.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강화도 조약이 체결과 청일전쟁, 러일전쟁, 을사보호조약으로 대한민국은 소망이 없었고 치욕적인 역사의 한복판에 있을 때 하나님은 선교사님들의 희생과 헌신으로 미국이 무디의 부흥운동이나 영국 웨일즈 부흥운동과 같은 평양 대부흥운동, 원산 대부흥운동을 통하여 대한제국에 성령을 부어주시고 북으로부터 남으로 이르기까지 복음이 불길이 번지게 하셨습니다. 복음이 불길로 인하여서 선교사님들은 사람들을 양육하였고 시베리아, 만주, 몽고, 중국 등에서도 복음이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이 복음운동은 대한민국의 독립운동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 복음으로 인하여서 일어난 부흥의 물결은 일본의 히로시마의 원자탄 투하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뜻하지 않는 해방을 우리에게 기적같이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 해방은 또한 분단이라는 아픔도 함께 가져왔습니다. 소련은 전 세계를 공산주의화하기 위한 야망을 가지고 김일성을 앞세워 북한의 공산주의 국가를 세우기 위해 그것을 방해하거나 장애가 되는 사람들은 해유하거나 무자비하게 숙청하였고 그들에게 가장 방해되는 것이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1945년 북한의 신이주 제일교회의 목사인 윤한영 목사님, 한경직 목사님을 중심으로 기독교 사회민주당이 결성되게 되는데요. 이들은 북한을 공산화하려는 정책에 맞서서 북한 땅의 10개의 노회와 2천여 개의 교회와 대략 30만 명의 교인들을 묶어서 김일성 인민위원회를 향하여 공산주의를 반대하는 성명서를 발표하였습니다. 이러한 거부할 수 없는 기독교인들이 반발의 위험을 느낀 북한은 그것을 대처할 수 있는 대안으로 평양신학교 출신인 김일성의 외할아버지인 강야국을 앞세워서 조선기독교연맹을 만들고 교회를 장악하고 북한을 공산주의화하는데 기독교연맹이 앞장서는 역할을 하게 하였고 또 북한 교회로 하여금 공산화에 일조하지 아니하면 일조하던가 아니면 신앙을 지켜서 순교하던가 하는 그러한 선택의 기로에 서게 하였습니다. 이렇게 북한의 기독교인들이 다 핍박받을 당시에 또한 6.25 전쟁이 일어나게 되었는데요. 어제가 바로 6.25 전쟁이 일어난 날이죠. 38도 선에서 남한과 무력 충돌을 계속하던 북한은 대한민국을 적화통일하여 공산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소련의 지지와 도움을 받아서 대규모 전쟁을 이미 전에 계획을 끝냈고 1950년 6월 25일 북한은 드디어 남침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한 달 만에 낙동강까지 내려갔는데요. 이때 유엔군이 도움을 받은 국군은 인천 상륙 작전을 시작하여 압록강 유역에까지 밀고 올라갔고 당시 소련군은 히틀러와의 전쟁에서 패하고 많은 인적 물적 손실을 입은 데다가 스탈린이 죽음으로 인해서 정말 더 이상 한국을 도울 수 없는 상태에 있었는데 미국 내에서 메가더 장군을 철수시켰습니다. 미국 내에서도 이 전쟁을 지지하고 반대하는 세력이 있었는데 그 반대 세력으로 인해서 메가더 장군이 물러나게 되었고 또 중국인이 참전으로 인해서 정전회담이 이루어졌고 다시금 한반도는 38도선을 가운데 놓고 갈라졌습니다.
전쟁 속에서 하나님은 적화통일을 이루려는 북한의 야망으로부터 대한민국을 지켜주셨고 300만 명이 피난민들이 한국으로 대거 이주하면서 남한 땅에 교회를 세웠는데 대한민국이 뿌리가 되게 하셨습니다. 저희 친척 가운데도 일제 때 독립운동을 하다가 서대문 감옥에 갇혀서 옥살이를 했던 분들이 계시는데요. 제가 이렇게 잠시 보훈처에 연락을 해서 저희 친척들을 찾아보았는데 6.25 동란 때 한국으로 내려온 저희 친척 가운데서 필동에 있는 교회, 필동교회라고 있는데요. 거기 이렇게 첫 장로님이 되신 분들도 계셨고 또 전쟁 때 인천의 고아원 원장을 하셨던 그런 분들도 계셨는데 그분들은 아직 제가 찾지 못했습니다. 그냥 저희 친척이 인터넷에 기록으로 남겼더라고요. 6.25 동란 이후에 북한의 교회를 살펴보겠습니다. 북한은 6.25 전쟁에서 미국이 개입으로 승리가 좌절되자 기독교임을 자처하는 미국이 전쟁 중에 온갖 만행을 저질렀다고 강조함으로써 기독교에 대한 반감을 사람들 속에 갖게 했습니다. 즉 북한 주민들 사이에 반미 의식이 자라나서 강력한 이데올로기가 고착되었고 북한의 기독교 비판은 기독교의 본질이나 교리에 대한 것이 아니고 기독교가 미국이 침략에 이용되었다는 것이며 기독교인들이 미국을 옹호하는 데 그 앞장섰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6.25 전쟁은 북한에서 종교 탄압과 말살을 정당화할 수 있는 근거가 되었고 북한은 가장 선진적이고 과학적인 마르크스 레닌 사상이 가장 선진적이며 기독교는 가장 낙후하고 반동적인 사상이고 사회를 어지럽히는 사상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기독교인들을 대대적으로 숙청하였고 이것은 주민들 속에서 자연스러운 일로 느끼게 했습니다. 6.25 동란 이후 북한의 교회는 김일성이 1인 수령 체제를 강화하는 데 방해되는 기독교인들을 이런 식으로 숙청하기 시작했는데요. 1958년 평북 영천의 이가나 목사님 그리고 1959년 박천에서 사역했던 교사의 체포 그리고 1966년 교인들이 색출작전 또 1968년 평남 원천군 은하리의 박 목사님 체포사건 함흥에서 적발된 김대용 목사 교인들 소탄 작전이 일어났는데요. 제가 그때 북한에서 이렇게 기독교인들에서 들은 소문들이 있었는데요. 지하에서 교인들이 예배를 드리다가 이렇게 발각이 됐는데 서른 몇 명이 함께 지하에 땅굴을 파고 구석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누가 밀고 해서 거기가 발각됐는가 봐요. 그래서 그들을 아예 이렇게 땅크가 와서 그냥 체포해서 잡아가는 것도 아니고 땅크가 와서 그냥 밀어버렸는데요. 그들은 그 땅크가 와서 밀어버리는 그 속에서도 찬송가를 불렀다고 합니다. 또한 북한이 기독교 밖에는 1970년 이후에는 김일성의 후계자 문제가 거론되면서 그 당시 후계자 선정을 위해서 각방으로 애썼던 김정일은 러시아에 입양되었다가 온 자신의 동생 김창욱으로부터 성경책을 받게 되었는데 그 성경책의 십계명을 읽게 되었어요. 근데 그 성경책의 십계명을 읽으면서 김정일이 생각한 것이 있었는데 옳다 여기에다가 김일성을 집어넣으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한 것이었어. 그래서 그 십계명 대신 북한의 당의 유일사상 10대 원칙이라는 사상을 맞췄는데요. 즉 1계명부터 4계명 사이에 하나님이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그 자리에다가 김일성이 이름을 넣고 김일성을 신으로 만드는 우상화 작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성경은 북한에서 우상화 작업을 진행하는 도구로 쓰였고 정말 당과 수령이 충성심을 강조하는 그러한 책으로 쓰임받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김일성과 자기를 지지하는 세력이 마음을 얻은 김정일은 자신이 후계자 되는 것을 반대하는 세력과 기독교인들은 사돈의 8층까지 다 정치범 수용소에 보냈는데 이때 저희 할아버지, 할머니, 큰아버지, 삼촌들 비롯해서 제 큰아버지에게 돌 안 된 영생이하고 행복이라는 조카 아이들이 있었는데 그 아이들도 하룻밤 사이에 다 정치범 수용소에 갔습니다. 저희 집에도 북한에서 이렇게 북한 요원이 잡으러 왔었는데요. 웬일인지 우리 집까지 왔다가는 말 몇 마디 하고는 그냥 돌아서 갔대요. 저희 어머니 말로는.
지금 생각해 보면 저를 지켜주신 분이 전적으로 하나님이시라는 생각이 듭니다. 북한에서 현재 종교의 자유가 허락된다는 헌법에 의하여 명목상으로 봉수교회가 있고요. 김일성이가 자신이 어머니 강반석과 함께 어린 시절 교회에 다녔다는 칠골교회가 있지만 이는 대외 전시용으로 세워진 명목상의 교회들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핍박 속에서도 남겨둔 그 땅에 7천인이 있으며 하나님은 오늘도 그들이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북한 땅에 들어갔다가 우연히 북한의 성도를 만나게 된 한 목사님이 쓴 글을 읽어보겠습니다. 저는 북한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심으로 인하여 믿음을 지키는 성도들을 만날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들은 양식이 없어도 산에 올라가거나 들에 나가 기도를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 기도하고 낮에 12시가 되면 눈을 뜨면서 기도하고 또 저녁이면 기도하는데 그들은 서로 식사 후에도 기도합니다. 저는 그들에게 남한의 교회들이 구국재단을 쌓고 열심으로 기도한다고 하면서 그들을 위로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북한에서도 자유롭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날을 하나님이 주실 줄 믿으며 남한의 성도들이 자기를 맞아줄 것을 기대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들은 십일조를 드릴 성전이나 돈이 없지만 옷이나 먹을 것으로 어려운 형제들을 돕고 나누어줍니다. 그들은 십일조의 개념을 모릅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12이조, 12삼조, 12오조로 자기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면서 위로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중국과 러시아에서도 하나님은 오늘도 일하고 계시는데요. 중국과 러시아에 있는 선교사님들은 북한에서 탈출해서 찰길을 찾아 중국으로 건너온 탈북자들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고 그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중국 장백교회의 조선종 목사님은 1994년부터 장백으로 건너오는 탈북자들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고 다시 고향으로 가기 원하는 그들에게 러비를 주어 돌려보내는 일을 하고 있는데 거의 20년 동안 이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북한에서 그 목사님을 가만 놔둘 리가 없잖아요. 중국 공안에서도 또 북한 보위부에서도 그 목사님에게 여러 가지로 경고를 했습니다. 너 그 일을 하지 말라, 그만둬라, 이렇게 경고를 했는데요. 제가 중국에 선교를 가서 그 목사님을 만나 뵀는데요. 그 목사님은 그냥 북한 사람에 대한 사랑이 그냥 온몸으로 가득 찬 것을 그냥 말하지 않아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그렇게 자기는 이 일을 멈출 수 없다고 하면서 계속 그 일을 진행하셨는데요. 결국은 북한에서 넘어온 보위부에게 도끼로 토막 쳐서 순교당하는 일을 당하게 되었고 그 사모님과 아이들은 지금 피신해서 한국에 나와 있습니다. 이 목사님에 대한 영화가 곧 나온다고 합니다. 중국에서 북한 선교를 하시는 분들은 대체로 미국 국적을 가진 선교사님들이거나 회사를 가지고 중국에 진출하는 기업가인들인데요. 이들은 중국 선교를 하면서 중국 공안이 감시 대상이 되고 발각되면 무조건 감옥에 가서 옥살이를 해야 합니다. 탈북자 300명에게 성경을 가르치면서 돌보았던 목사님도 계시는데요. 중국 감옥에 몇 년간 이분은 탈북자를 돌보다가 중국 감옥에 몇 년간 갇혀서 현재는 한국에 추방되어 나오셨는데 이분은 아직도 중국 정부가 허락을 해준다면 다시 중국으로 돌아가서 북한 선교를 하다가 죽는 것이 자기의 소원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오늘도 많은 사람들 통하여서 북한에서 일을 행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과연 한반도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잠시 이스라엘을 살펴보면 우리나라의 역사를 알 수 있고 또 이스라엘을 보면요 우리나라와 너무나 닮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미국인들은 한국인을 동방의 이스라엘이라고 하고 또 평양 대봉이 운동이 일어났을 때도 우리나라를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불렀습니다. 사진 하나 띄워주겠는데요. PPT 하나 좀 찍어주세요. 예, 이렇게 보면요. 한반도와 이스라엘은 세계의 지정학적 중심이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이스라엘은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 세계 대륙이 교차로이자 중심이 있고 대한민국은 아시아, 유럽, 아프리카를 뛰어넘어 전 세계 교차로의 땅이 중심에 있습니다. 태평양을 사이에 두고 크게 두 대륙으로 형성되어 있는데
곧 아시아, 유럽, 아프리카 연륙된 지구 최대의 대륙과 두 번째 큰 대륙인 북남미 대륙입니다. 한반도는 이 거대한 대륙이 정중앙점에 위치해 있고 대륙과 해양이 교차로이자 열방의 중심이 한반도입니다. 또한 우리 이스라엘과 우리 한반도는 영성에 있어서도 닮은 점이 너무나 많은데요. 이스라엘은 애굽으로부터 시작해서 종으로 있었고 또 바벨론, 아수르, 이집트, 로마, 히틀러를 비롯해서 많은 침략을 받았고 2000년 동안 나라를 잃은 민족입니다. 우리 민족도 북쪽에 러시아, 중국이 있고 바다 건너 미국과 또 일본이 있는데요. 우리 대한민국이 오늘에 있기까지 거의 천번의 침략을 겪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그런 민족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속에서도 단일 민족이 주체성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민족이고 또한 많은 침략을 겪다 보니까 냉정하고 객관적인 면보다는 주관적이고 감정적인 성격, 그래서 우리가 잘 화를 내잖아요. 감정적인 성격인데요. 이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알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기질적으로 쓰임받을 수 있는 민족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대한민국과 이스라엘이 닮은 점을 봤는데요. 교육열이 뛰어나고 명석한 두뇌를 가졌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변호사 중에 이렇게 70만 명이 변호사가 있는데 여기서 14만 명이 유대인이고 또 미국 재벌 중에 60%가 유대인이고 오늘도 세계 경제를 좌우지하는 사람들이 다 유대인이라고 합니다. 유명 대학 총장이 90%가 유대인이고 또 노벨상을 받은 많은 사람들 중에 유대인이 많다고 합니다. 또 우리 한국인을 살펴보겠습니다. 한국인의 두뇌도 세계적으로 뛰어나다고 하는데요. 세계 185개 국가의 민족 중에서 리처드 린이라는 박사가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한국인이 IQ는 106으로서 185개 민족 중에 뛰어나다 이렇게 썼습니다. 머리가 뛰어나다는 것은 그 나라의 경제를 좌우지하는 그런 성공을 좌우지하는 데 큰 요소가 되는 점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국민의 지능과 국내 GDP 생산에 상한 관계에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에 있는 교포들 가운데는 이렇게 1위 등을 하는 학생들이 많고 하버드 대학, 예일 대학, 스탠퍼드 대학들의 한국계 학생들이 대단히 입학률이 높고 또 이들이 최우수상을 하고 수석을 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이제 마지막 때 또 지구촌을 놀라게 할 첨단 기술과 신기술이 또 대한민국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대한민국 사람들에게 지혜를 부으셔서 정말 높이실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한반도를 무슨 일로 축복하여 주시는지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을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미국의 투자은행 골드먼삭스는 2050년이면 대한민국의 GDP가 미국의 GDP와 비슷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북한에도 이렇게 대한민국하고 이렇게 뒤서지 않는 그러한 인적과 자원이 있는데요. 북한에서는 김일성이 경제 정책을 발표하면서 아프리카 나라 그리고 중동 나라들의 많은 이렇게 친교 정책을 많이 실시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들의 많은 유학생들을 보냈는데요. 그 유학생들을 보내서 그 나라를 발전시키고 또 그 나라의 학문을 닫게 했습니다. 소련과 동구권이 무너지기까지만 하여도 러시아의 1,000명의 대학생들과 체코, 헝가리아, 불가리아, 폴란드, 동독에 많은 유학생들을 보냈고 중국에도 많은 유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 사람들은 러시아를 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영어는 잘 모르는데요. 러시아를 쓰는 사람들이 많고 또 이렇게 중동 지역의 사람들과 친근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사람들은 이렇게 북한 사람을 전혀 거부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다 우리가 하나님이 북한 통일 대한민국을 통해서 정말 세계적인 선교를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과거 개신교 선교 역사를 고찰하면 19세기는 영국 교회가, 20세기는 미국 교회가 세계 신학과 선교를 주도했고, 21세기는 한국 교회가 세계 선교를 주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일하고 계셨고 오늘도 일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전 연세대 총장이었던 박대선 박사님은 동방의 빛이라는 론설에서 하나님께서 한국으로 하여금 제2의 선민의 책임을 수행하기 위해 공산 침략으로부터 대한민국을 보호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복음이 첫 번째 선민이지만 대한민국은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복음이 마지막 선민이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우리가 운동장에서 경기를 하면 첫 번째 그 스타트를 떼는 그 사람도 중요하지만 또한 마지막 경주를 달리는 사람이 더욱더 중요합니다. 대한민국은 배달의 민족으로 소문나 있는데요. 이런 배달 민족의 특성이 전 세계에 복음을 빠르게 전할 수 있는 그러한 기질을 가진 민족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향하여서 향하신 그 계획하심에 우리가 정말 기도해야 되고 그 일을 이루시는데 우리가 동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날 대한민국 땅에 많은 탈북자들을 보내주셨습니다. 애굽 땅에서 종으로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을 열 가지 재앙을 통해서 구원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그 우상의 땅에서 정말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고 그런 땅에서 하나님은 정말 재앙과 기근을 통하여서 탈북자들을 탈북시켰습니다. 현재 중국에 나와 있는 탈북자의 수가 30만 명이고요. 전 세계적으로 흩어진 북한 사람의 수는 거의 70만 명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정확한 숫자가 아니지만 그냥 통계적으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또 한국에 나와 있는 탈북자의 수는 3만 명에 해당하는데요. 이는 북한 인구의 1,2500만의 인구를 보았을 때요. 거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숫자입니다. 우리는 이들에게 정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기도를 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한국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사명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들에게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한 이스라엘 율법사가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이스라엘 율법사라고 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에 정통한 사람입니다. 그는 예배도 잘 드렸을 것이고 하나님 앞에 십일조도 잘 드렸을 것이고 정말 기도도 많이 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율법사가 예수님에게 와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예수님,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너 몸과 내 하나님을 내 몸과 마음과 뜻을 다하여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율법사가 속으로 이렇게 생각한 내가 그렇게 다 했다. 내가 그렇게 다 했는데 왜 또 그것을 말하나 이런 뜻이었어요. 하나님 난 그 말씀을 다 지켰습니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러면 예수님이 내가 영생을 얻는 게 그렇게 궁금하다면 사마리아 여인이 이야기를 그때 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들을 만났습니다. 강도들이 그의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게 된 채로 그를 내버려 두고 갔고 제사장이 그를 보았지만 지나쳤고 레인도 그를 보았지만 지나쳤습니다. 근데 어떤 사마리아 사람이 길을 가다가 그 강도 만난 사람이 있는 곳에 이르러 측은한 마음이 들어서 그 상처에 기름을 붓고 싸매주고 그를 자기 짐승에 태워 여관으로 데려가서 돌봐주었습니다. 다음날 그는 그 돈을 여관 주인에게 주면서 그 사람이 치료를 받을 때까지 돌보아 달라고 부탁하면서 추가 비용도 더 내주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사마리아 여인이 이야기를 해주었는데요. 당시 이스라엘 사회의 사마리아인들은 유대인들에게 증오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증오의 대상인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난 이웃을 도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칫하면 놓치기 쉬운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과연 하나님이 나를 위해 나에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 나를 향한 계획이 무엇인지 정말 율법사처럼 하나님 앞에 관심을 가지고 물어봐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탈북민들은 성경을 보면서 성경을 잘 믿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말했잖아요. 저희 북한의 주체 사상과 당의 일상 10대 원칙이나 모든 사상은 성경에서 본따서 했기 때문에 그 성경을 보는 순간에 우리가 북한에서 배운 거하고 똑같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북한에서 이것 가지고 그렇게 고생하고 그렇게 굶어 죽었는데 내 동생이 굶어 죽고 내 가족이 굶어 죽었는데 이것으로 또 나를 속이려고 이런 마음이 강하게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처음에 예수님을 믿으라고 하면 많은 거부 반응을 일으킵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오늘 사마리아 같은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랜 세월 동안 정말 상처받고 찢기고 아픔에 있는 그들에게 우리가 무엇으로 다가갈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탈북자라는 탈북인들이 탈북을 통하여서 오늘날 대한민국이 통일을 위해서 무엇을 준비해야 할 것인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말씀을 보면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느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또 하나님은 마태복음 6장 33절 34절 말씀에서 정말 이스라엘이 구원과 해방을 위해서 알기 원하는 사람들에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려, 그래하면 솔로몬에게 부어주신 그 영광보다 더 많은 영광을 대한민국 땅에 선물로 주실 것이라고 하나님이 약속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가 기도하기 원합니다.